양산 사람이가? 호동이 마산 사람 아이가? 그래! 네, 양산 사람이다. 같은 경상도 아이가. 이제 언니 부르면 언니 이렇게 부르잖아. 근데 약간 그때는 언니! 약간 이렇게. 오, 귀엽다! 언니! 언니! 언니. 연습하다가 약간 팔이 뭔가 아픈 거야.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어떻게 아파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내가 뭔가 약간 우리하게 아파요 이랬거든. 우리하게 아파요. 어떻게? 우리하게 아파요. 우와, 이렇게. 이게 무슨 느낌? 잠온다가 약간 진짜 잠온다 느낌이고 졸려는 약간 귀여운 척하는 느낌. 오, 아, 진짜 우개국어를 하는 능력자. 진짜로? 진짜 대단하다. 어디? 그럼 한국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하는데 불어랑 스페인어도 인사보다는 조금 더? 더 하는, 간단한 대화 정도? 기본. 영어, 일본어, 한국어는 세 개 다 잘하고. 아니, 영어로 머선 내리고를 머선 내리고? 어개국어. 오개국어로. 아, 어개국어로? 어. 그러면 영어로 하면 약간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아니 그리고 내가 볼 때는 호동이는 영어가 안 맞아. 근데 진짜 이 애모의 영어 유창하게 하면 되게 안 진짜. 너무 안 어울리고. 맞아요. 그건 안 해줬으면 좋겠어. 나 이게 잘한 거 같아. 근데 호동이가 일본어로는 맞을 수 있어. 뉘앙스를 따라가려면 약간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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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going on? 프로는 세키스팔? 세키스팔? 뭐? 세키스팔? 세키... 뭐라고 했어? 뭐라고 다시 해봐, 뭐라고 했어? 세키스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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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로는 뭐야? 중국어 무슨 일이고? 자, 아, 자, 뭐회셔? 잘 먹었어? 야, 재밌네. 너는 원래 양산 사람이야? 맞아, 나 양산 사람. 야, 여기 양산, 울산. 근데 진짜 윈터는 사투리 안 쓰는 것 같지 않아? 와, 1도 안 느끼지. 말 안 하면 서울 사람인 줄 알았어. 많이 고쳤어, 연습생 때. 맞아. 이제 언니 부르면 언니 이렇게 부르잖아. 근데 약간 그때는 언니! 약간 이렇게. 오, 귀엽다!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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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경상도 언니. 윈터가 어머님이랑 전화할 때 내가 옆에 있거나 이럴 때 말하거든. 막 에리 언니가 막 이런 너무 귀여워서 사투리 귀여워. 우리 서울말로 하면 어떻게 해? 에리 언니. 에리 언니가 이렇게 하는데 사투리는 에리 언니가. 오, 야, 사투리 너무 귀엽다. 귀엽다. 야, 맨날 쌈디 사투리 듣다가 네 사투리 들으니까 너무 귀엽다. 맨날 쌈디 하면 에리 언니가. 엄마, 엄마. 에리 언니, 에리 언니. 귀엽다. 막 나는 사투리 쓰는 사람 만나면 또 사투리 쓰고. 그럼 호동이 사투리 쓰잖아. 사투리 안 쓰는데. 네 양산 사람이가. 호동이 마산 사람 아이가. 그래. 네 양산 사람이다. 같은 경상도 아이가. 경상도 아이가. 와, 네 사투리 억수로 잘 쓰네. 네 좀 쓴다. 사투리 너무 귀엽다. 전형적인 딱 경상도 진짜 사투리 학생 그 느낌이다. 와, 양산 스타일. 양산 스타일. 무슨 일이고? 어? 세키스바스? 그럼 너네 놀랄만한 얘기를 호동이 형 우리 끝나잖아. 그럼 내가 고생했습니다 선배님 하면은 다들 고생했고요. 감독님 다들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했어요. 우리 창수빈이 고생했고. 정말 사투리 사투리 공부하는 거야. 페이크야 다. 진지하게. 아니 컨셉상 사투리 쓰는 거지. 맞아. 컨셉이 앞에를 설마 조금만 들려주면 안 돼? 다들 잘 지냈어. 윈터처럼 원래 고향에서 사투리 써도 서울말도 이렇게 같이 잘 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치. 유독 서울말 전혀 못하는 유독. 아, 야, 어떤 말을 해도 티가 다 나는 사람. 왜 스마트폰 왜 그래? 윈터는 그때 우리 사투리 정말 잘 쓰잖아. 근데 호동이 마산 사람 아이가? 그래! 네, 양산 사람이다. 같은 경상도 아이가. 아니 근데 윈터는 서울말
쓰는 사람들이 착하게 느껴졌었어? 맞아. 나는 이제 양산에서 올라왔으니까. 아, 양산 아이가. 약간 서울 말을 쓰면은 뭔가 되게 친절해 보이고. 맞아, 맞아. 자상해 보이는 느낌? 그쪽 말이 더 친절해 보이고 귀엽지 않아? 그러니까 나도 경상도 놀러 가면 정감이 있던데. 내가 딱 느꼈던 게 연습생 때 이제 멤버들이랑 홍상 게임이라고 알아보시. 그럼 뭔데 홍상 게임이? 네, 홍상 게임이 아싸 너 뭐 이런 게임이 있는데 근데 사실 양산에서는 아싸 니니 막 이렇게 하고 니니 이렇게 하는데 서울에서는 막 카리나 언니가 아싸 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너무 약간 자상하고 착해 보여가지고. 그러면 임재범 형님의 너를 위해도 니를 위해라고 노래방에서 니를 위해 떠날 거야. 니라고 많이 했다 그죠? 아, 나 근데 그거 있어. 나 연습하다가 약간 팔이 뭔가 아픈 거야.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어떻게 아파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내가 뭔가 약간 우리하게 아파요. 이랬거든. 우리하게 아파요. 어떻게? 우리하게 아파요. 우와, 이게 무슨 얘기야? 근데 그러니까 모르시더라고. 우리하게 아픈다고 처음 들어봤어. 우리하게 아파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뭐라고 다시 한번 해줘봐. 약간 우리하게 아파요. 조금 쑤신다는 얘기인가 보다. 그래. 그래. 무릎이 이게 딱 맞았을 때 왜 이렇게 지나가다 맞아, 무릎이 느끼할 때 딱 맞았으면 뭐 이게 아니 살이 찢어진 거지 아픈 거 아닌데 알았어. 아, 전기 오듯이. 우리하게. 아, 은근히 오래 깊은 아픔이래. 그러면 나 그 궁금한 게 경상도에서는 졸려라고 하면은 뭔데 저게 이러더라고. 졸려. 맞아. 아, 졸린다. 잠 온다가 약간 진짜 잠 온다 느낌이고 졸려는 약간 귀여운 척하는 느낌. 오? 아, 진짜? 그래? 야, 아니 근데 야, 졸려. 우리 서울 입장에서는 잠 온다가 귀여운 척 하는 거고 잠 온다가 귀여운 척. 서울 경기는 졸려. 뭐 저희가 있잖아. 졸려. 이렇게 얘기하거든. 맞아, 이렇게 얘기하거든. 잠 온다. 그건 약간 찐으로 잠 오는 느낌. 야, 근데 서울은 야, 카리나 봐봐, 서울은 아, 잠 온다. 맞아, 약간 어색해. 이거 너무 약간 이거 귀여운 척인데 이게. 완전 반대, 완전 반대. 오, 졸려가 귀여운 척이라고? 그러면 이거 돼? 그 어딨지? 이거 한번. 윈터야, 저거 한번 해봐. 5회 5승, 5회 5승, 5회 5승, 5회 5승. 알겠지? 네 번이 다 달라?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냥 똑같이 5나. 그치, 그치. 알파벳 5나 다 5지. 5회 5승, 5회 5승, 5회 5승, 5회 5승. 그렇지. 아, 서울은 똑같구나. 똑같아. 그래도 보면은 윈터가 엄청 울고잖아, 너. 아, 눈물이 많구나. 귀신 보는 영상 있잖아. 나 그때 뭐라고 그랬지, 너? 끼니냐냐냐 귀신 없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귀신 없다고 했잖아요. 에스파가 또 접수하고 싶은 곳이 어딜까? 옥상. 옥상으로 가볼까? 자, 옥상 공개. 미션을 했어요. 옥상트리 가자. 자, 요즘 같은 날 옥상은 햇빛이 엄청 뜨겁잖아. 양산은 필수야.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결은 경남 양산 출신의 윈터가 내는 사투리 가사 퀴즈야. 윈터의 사투리 퀴즈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내가 뭐 잘못했나? 네 혹시 내 미워졌나? 떠나려는 거 알제니? 이런 일 절대로 없을 거라고 믿는디. 아, 박가유비. 박가유비? 그런 일은 정답! 우와, 뭐야? 와, 대박. 자, 앞에 박수 주세요. 박수 주세요. 춤춰야 돼, 춤. 그러니까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알아? 여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외국인에다가 사투리 문제인데 얘가 제일 먼저 맞췄어. 링링짱. 진짜 대단하다. 사투리도 잘 알아듣네. 사투리 너무 좋아해. 자, 계속 이어서 다음 문제 주세요. 마, 다 변한 거다. 니한테 갔던 마음도 그랬지만은 니를 사랑 안타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를 바꿀게. 아, 정답. 오. 이제는 내를 바꿀게. 아, 정답. 오. 이거 바로 알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자, 정답은 H.O.T. H.O.T. 행복.
에스파. 땡! 아, 에스파! H.O.T. 캔디. 캔디. H.O.T. 캔디. 캔디 정답! 1점 줘야지. 에스파파 1점 줄게요. 자, 계속 가볼게요. 웬 말 안 했노? 아님 못한 기가? 좀에도 내를 생각 안 한 거가? 좋아한다며, 사랑한다며, 이래 끝낼 거면서 왜 그런 말 했노? 알지? 정답! 어? 빅마마 체념. 정답! 내한테 못 올 만큼 더 먼 데로 갔나? 네 없이도 내가 잘 지내는 거 같나? 괜히 네 내한테 심통나서 장난친 거가. 와. 네가 없이. 쇠! 에스파파! 어, 에스파파! 정답은? 조성모! 조성모의? 힘술나서 장난친 거지. 하나, 둘, 셋! 땡! 정답! 조성모 트웨브! 트웨브 정답! 강의를 하고 왔는데. 정답. 받친남. 받친남이야. 저는 전 받친남 아니에요. 받친남이군요. 받친남이에요. 받친남. 바늘을 찍고 나온 남자 아니고 그냥 바지를 찢어먹은 남자네요. 그럼요, 그럼요.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자, 계속 갈게요. 다음 문제. 주세요. 네 인자 괴였나? 억수로 힘들었지? 우리 끝이 그래 뭐 헤어진 것뿐인데 우리 쎄빠지기 어려웠지? 쎄빠지기. 쎄빠지기 어려웠지? 쎄빠지기 정말, 정말 힘들었지. 한번더 들려드릴게요. 네 자. 인자 개안나 지금 괜찮아요? 억수로 힘들었지? 많이 힘들었지. 우리 끝이 그래 뭐 헤어진 것뿐인데 우리 쎄 빠지기 어려웠지? 아 이거 어렵다. 아 이거 어렵다. 정답! 네, 윤종신 좋니? 정답! 우와! 정답! 우와! 개안나 억수로 힘들었지? 많이 힘들었지. 우리 끝이 그래 뭐 헤어진 것뿐인데 우리 쎄 빠지기 어려웠지? 이거는 다 기본적으로 다 하지? 다 아니. 잘해. 어? 다 잘해. 아 지젤이 영어를 일단 완전 잘하니까. 그 영어를 일단 잘하니까 잘 못 알아듣겠는데 아는 척은 잘하거든. 리액션. 근데 실제로 알아듣지는 않아. 알아듣지는 않아. 아니 저 힌트가 예전보다 사투리가 더 좀 심해졌는데. 아 이제 멤버들이 약간 다 사투리 알려달라고 막 그런단 말이야. 경상 사투리. 아. 그래가지고 우리 그럼 이제부터 그냥 나 사투리 할게 이렇게 하다가 점점 좀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뭘 알려줬어 사투리? 다 때리 빠진다. 아니 이게 뭐야? 다 때리 빠진다. 다 때리 뽑아 뽑는다. 다 때리 빠진다. 이게
그래 원래 발음을 어떻게 해? 부시아 브랜드 닭대리 뽀사핀다. 저거 욕 아니잖아. 닭대리 뽀사핀다. 뽀사핀다. 근데 원래가 사투리로 더 가면 뽀사핀다를 더 사투리를 진하게 가면 빠뿐다 합니다. 닭대리 뽀사핀다. 원래 빠뿐다 간다. 닭대리 뽀사핀다. 아, 잘 따라붙네. 아니 우리도 다 같이 뭐 미국이나 영어 쓰는 나라 좀 갔으면 영철이한테 많이 의지를 했을 텐데 하필 처음 간 데가 가난이래서 영철이를 하나도 의지를 안 했어. 지금은 우리끼리 모여 있었는데. 혹시라도 어디 영어 쓰는 나라에 갔으면 그래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 그 다랑 호동이 만나러 갔었잖아. 외국 아니야. 살짝 젖어 있어가지고 다 한국말로 주문하더라고. 여기 이거는 더 갖다 주고 다 갖다 주고. 야 진짜 없는 것도 잘 지내나 너는. 한국 말씀 하세요. 네 진짜. 와와. 나는 소고기 살고 있어. 나는 소고기 살고 있어.